저는 안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기 동네 사람들은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. 굉장히 먼지가 이게 많이 소모돼요. 이게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단지를 통과하는 외부 차량에 통행료 2,000원을 부과한다고 해 갈등이 생겼습니다. 정문에서 후문까지 단지를 가로질러 가면 차로 보통 4분 정도 걸리는데요.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삥 돌아가면 이동 시간이 2배 정도 더 듭니다. 그러면 지름길 좀 이용할 수 있지 2,000원이나 더 낸다고?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.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선 감수할 피해가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. 단지 안을 오가는 외부 차량이 주민 차량보다 하루에 100대 이상 더 많았고요. 심한 매연, 차량 소음, 주차난은 물론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 때문에 위협을 느끼기도 한대요. 반대로 아파트 지름길 건너의 상가인들은 통행량이 줄어들면 손님들이 상가를 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고요. 그간 지름길을 이용했던 외부인들은 이동시간이냐 통행료냐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. 그래도 돈을 받는 건 불법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. 현재는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.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를 두고 빚어지는 갈등. 사실 이곳만의 문제 아니죠. 해결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내주실 분 어디 없을까요? 최근 영어로만 표기돼 있던 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매표소가 이슈였죠. 영어 못 읽는 사람들은 어쩌냐, 할머니, 할아버지 같은 어르신들께 배려가 없다라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있었고요. 얼마 후 요렇게 한글 표기를 추가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. 하지만 공공시설의 외국어 남용 문제, 이 터미널만의 일은 아니죠. 몇 년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한 아파트 단지의 시설 표기를 보면요. 관리사무소는 Management Office, 경로당은 Senior Club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Castilian의 정체,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. 사진을 공개한 누리꾼은 엄마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서 너무 화가 났다라고 밝혔는데요.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거나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.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내를 잘못 이해해서 안전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용어만이라도 꼭 우리말로 표시하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. 싱크홀은 땅꺼짐, 이머전시는 비상상황, EMS는 응급의료서비스, 폴리스라인은 경찰 통제선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. 아무리 글로벌 시대라지만 국민의 안전과 편의가 먼저 아닐까요? 여러분, 해가 바뀐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.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고요?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우린 내일 만나요. 안녕!